출근까지 3개의 환승역, 20여 개의 정차역을 거쳐 주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소멸된다거나 혹은 운임비가 비싸서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인천의 교통이라 하면 지하철도 있고 서울 바로 옆에 있고 접근성도 좋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서울로 향하는 한정되어 있는 노선을 이용하며 많은 환승역과 정차역을 거쳐야 하며 출퇴근 피크 시간의 전쟁터를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출근까지 3개의 환승역, 20여 개의 정차역을 거쳐 2시간 반 이상을 소요하며 출근을 하고 있고 자차 이용 시 또한 왕복 2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는 환경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를 타고 1시간 10분이 걸리는 현 상황을 빗대어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해북단, 최북단, 백령도에서 온 백령면장 임상훈입니다. 해운물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 섬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택배 서비스의 불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길 배송 등 다양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섬 지역은 일반 택배를 받는다 해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백령도로 배송되는 택배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화물선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기상이 약하다면 배가 뜨지 않기 때문에 냉동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제품과 같은 신선한 식품들은 들어올 때 이제 상한 상태로 들어와서 소비자들한테 배송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아예 주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느린 배송을 감수하더라도 매번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만 원 이상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누리고 있는 일상을 우리 섬 주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만은 자리를 잡을 만큼 우리 지역과 같은 그 택배 사각지대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EU 승인이 났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임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병이 됐을 때 아까 우리처럼 마일리지가 불합리하게 소멸된 아시아나 같은 경우 마일리지가 소멸된다거나 혹은 운임비가 비싸서 출장이나 혹은 직장인들의 가장 꿈인 1년에 한두 번의 그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부담이 커질까 봐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방안 많이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총 6개의 GTX 노선 가운데 B노선, D노선, E노선 3개가 인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착공식을 개최하는 B노선은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습니다.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도심 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과 인천을 통학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타면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공부도 했는데 이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갈 것입니다. 노래 한두 곡 들으시면 바로 서울입니다. 물류 서비스는 수출뿐 아니라 국내 어디서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날 밤에 주문하면
아침 일찍 신선식품을 문 앞에 배달해주는 새벽 배송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됐지만 아직도 섬이나 산간마을은 기본적인 택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하여 일반 택배를 배송하는 사업을 연내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북도서 주민들은 거기에 사시는 그 자체가 애국이라고 하신 말씀에 아주 100% 공감하고요. 우리 서북도서 주민들이 불편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서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서 글로벌 탑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두 기업이 합병해 하나의 거대 항공사가 되면서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항공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탄생한 대형 항공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저비용 항공사 LLC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LLC의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노선은 LCC에 우선 배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크고 작은 항공사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가격은 더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는 소비자 중심의 항공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